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 개천절을 맞아 한국 문화를 알리는 국경일 기념 행사가 LA 총영사관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에드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혼다 의원, 에릭 가세티 LA 시장 등 주류 정치인을 비롯해 300여 명이 참석해 한미 동맹 강화와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We are sister cities with Busan and very proud of that. Two great port cities. But we have such strong connections with Seoul and with all of the cities of South Korea. And I'd like to think that Los Angeles is the best Korean city outside of Korea. LA 총영사관이 오늘부터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영사관 아이디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새 영사관 아이디는 미국 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자들은 여권 원본이나 사본, 거주지 증명 서류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총영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부모와 자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행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더불어 행복하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는 부부 갈등, 학부모 교실, 어린이 양육과 스트레스 관리 등을 주제로 한 강의들과 함께 자녀들을 위해 전문 카운슬러가 지도하는 힐링 플레이와 아트 워크숍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외동포재단과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후원합니다. 한국 온수기 보일러 전문 업체 경동나비엔이 미주 시장 진출 10주년을 맞아 전략 상품 출시와 함께 기존 기업 간 거래에서 기업과 소비자 거래 업체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경동나비엔 미주 법인은 오늘 온수매트 컴포트메이트의 미주 출시 설명회를 갖고 향후 미주 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홍보는 물론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사회 환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 목표는 이제 한인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시아 시장을 그 다음 타겟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주류 시장을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